전문가들은 오늘장의 움직임 어떻게 포착을 또 하고 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셨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보니까 그 진짜 강력한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종목은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테마로 말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은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풍력 발전용 부품이라든지 또 플랜트용 설비, 선박 중장비용 부품의 제조 판매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풍력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장중에 상한가 여러 번 깨졌다 들어갔다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이유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급등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CLS 베어링의 신주가 다음 달 12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수가 1,350만 주에서 2,700만 주로 이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무상증자라는 재료가 시장에서 강하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눈에 띈 거는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요. 외국인은 건드리지 않고 있고 기관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제 오늘 상한가 가면서 갭상승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참 판단하기가 애매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무상증자를 재료로 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번 더 급등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매물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하자 이렇게 또 참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오늘장에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1,6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CS 베어링 들어봤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에 좋지 못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뭐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IT 투톱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여전히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잘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 반도체 IT 소재 부품 장비주도 굉장히 또 어려운데, 그중에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과 기업들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이 대성산업에서 지금 취급하는 네온가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 네온가스의 가격이 지난달 대비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뭐 20% 이상 또 급등하는, 안 그래도 계속 올라왔는데 또 이번 달 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나뉘고 있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네온가스 이 가격 상승에 따른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온가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석유가스라든지 이 해외 자원 개발 쪽에 이제 본업을 갖고 있는 대성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도 주가의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접근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산업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7%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대성산업 얘기 들어봤고요. 자, 하나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종목이 역시 사료 관련주들이었고요. 사료 넓게 보면 곡물 관련주였는데 신송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오늘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4%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곡물을 구매해서 전 세계 수입업체에게 판매 유통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동안 이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사료 비료 관련주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사료 관련주 중에서도 신동훈딩스는 일단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